빨리 잡아. 저 반란군 수리형 놈의 쉐끼가 저 옆에 눈앞에 있잖아. 오케이, 적 반란군 잡았고. 그 다음은 이거다. 일단은 몇몇은 다시 본대로 복귀해. 다 이기더라도 저기 뭐냐, 본부가 밀리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일단 한 부대는 빼서 절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저 밑에 하는 밀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부대만 해도 충분히 다 잡을 수 있어. 야, 초반에 궁수를 잘 처리한 게 아주 좋네. 궁수를 정말 잘 처리했어. 조금만 버텨라. 들어간다. 야, 빨리 문 열어. 지원군 등장이요. 에, 니들이 이제 이길 가능성은 없어졌다. 중국 내정잼. 중국은 아마 지형도 크고 렉도 엄청 심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정 다지는 거는 거의 미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군이다! 그래, 이 정도 지원군이면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친구들 뒤를 봐. 자, 일단 입구는 막았고 상황 정리하자. 여기 어떻게 됐어? 마지막 잔당이군. 전마들은 도망을 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저 상황 끝. 이제 니들이 할 일은 단 하나. 올라오는 놈 때려잡아. 이제부터 반격의 시작이다. 지금부터 반격은 우리가 한다. 저 반란군 오합 주절 놈들 모조리 쓸어버려. 승리. 어디서 지금 반란군이 우리 BM조선의 정규병 진지를 건드리는가? 중국은 한국어 패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걱정이 되긴 한데 뭐 기반은 똑같으니까. 와, 이거는 솔직히 자동전투해라. 이건 귀찮아가 못 싸우겠다. 내가 따르면 싸우겠는데 이건 귀찮아가 못 싸우겠다. 알아서 해. 솔직히 이건 막아야 된다. 그렇지. 수비병은 다 죽어도 돼. Send multiple trade ships to a trade post for increased share of the goods. Or raid enemy trade routes to keep the income from reaching its wrongful destination. 불교 사상 지어 놓으면은 이제 나옵니다. Remember though that attacking trade is an act of war. 대구부. 야, 초갑사가 1턴에 만들어지는 마술이다. 미쳤구만. 여는 갑사가 1턴에 만들어지는 마술이다. 초대형 군사 훈련소 때문에 그렇구나. 야, 진짜 엄청 뽑아내네. 병사 뽑아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구만.
이것만 해도 씨 뭐냐 거의 정의 사단급이구만. 배도 만들어지고 있고 사토노배 만들어지면 가자고. 전방 그 전에 우리 전방에 있는 아군들이 다 죽지 않으면 좋을 텐데. 가봅시다. 일단은 전방 사단이 다 저기 있으니까 전마들은 국군력이 없을 거야. 바로 이와세를 밀어. 그렇지, 텅 비었지. 빈성이구만. 이 정도면 거의 빈성이지. 야, 앞에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저 미친 놈들은 몇 부대나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다케타 저 또라이들은 도대체 몇 부대나 끌고 다니는 거야? 일단 여기 뭐냐, 허리 딱 끊으면은 저건 어느 정도 해결되겠네. 허리 끊어! 샘친추 안 받아요? 아, 근데 옆에 임마를 잡자. 뭐야! 튕김! 야, 스팀 누가 치추보냈냐, 이거! 어떤 놈이 이거 치추보냈냐, 이거! 야, 야 때문에 튕가서! 너 차단, 임마! 꺼져! 지금 씹 신성한 뭐냐 쇼군 톨타워, 쇼군 톨타워 중에 누가 친추 딸을 보내! 젠장. 다시 들어갑시다! 여기서 지금 신성한 뭐냐 전략판에서 미친 친추를 보내고 난리야. 자, 기다립시다. 열펜 안티곰테이님 어서오세요. 열펜 어떤 종 같나? 북한 빨갱이 놈이 날 친추한 거야! 잡히면 죽여버리겠어! 나의 방송을 방해하다니! 아시겠습니까? 제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땐 스팀에서 무언 짓거리를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죽일 짓이다. 어떤 종 같나? 빨갱이 새끼 때문에 지금 상륙 못하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군! 자네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이 무고한 시청자들이 진군을 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네. 지금 세이브 파일, 일단 세이브 파일의 정도를 보고 생각하자. 일단은 세이브 파일의 정도를 보자고. 아니 그런 시청자 숫자는 관계없어. 난 내 방송을 방해하는 놈이 화가 난다. 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넌 나에게 뭐냐 넌 나에게 당황감을 주었고 넌 날 빡치게 했다. 날 귀찮게 해서 널 죽여버리게 해서 정보물을 풀어 너의 신상을 털겠다. 아까 그 차단한 사람을 뒤지면은 잡아낼 수 있겠구만. 절대 BM 조선을 환하게 해선 안 돼. 가자. 스킵! 그냥 바로 가. 보자. 일단 내 미친 세이브 파일이 살아있으면 그분은 살 것이고, 죽었으면 난 방송 끝나고 난 그놈을 찾아간다. 블랙까지 심하고 그냥 스카이프로 불러서 갈굽시다. 말끝이 좀 잘 쓰는 인간들을 좀 불러드리겠소. 흔히 욕쟁이들 한 7명한테 까이면 정신 차릴 거야. 너의 마이크는 음속을 시켜놓고 욕만 들어라. 동해
조사님! 마르샹 이긴 경기를 또다시 해야 돼! 야, 이런 샹우는 새끼야! 자동 돌려보자. 이기면 살 것이오. 지면 널 죽일 거다. 덧사 미침! 널 찢어 죽일 거다. Multiple trade ships to a trade post for an increased share of the goods. 이거는 확실하다. 엄연한 방송 방해다. 너의 죄목은 제1급 뭐냐? 제1급 정치 범인 방송 방해죄다. 네가 어디에 살고 누군지는 내 알 바 아니다만 널 죽이겠다. 네 때문에 뭐냐, 한계의 성을 잃었다. 이 얼마나 통곡할 일인가. 아, 모든 상황이 갑자기 역대적으로 밀리고 있어. 미친 상황이 발생해서 돌았군. 심지어 한계의 사단을 뒤로 빼야될 미친 상황이 발생했다. 저런 누구지 내 할 바 아니야. 죽일거야. 와, 이런 미친 경우를 봤나?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 배 만드는데 원래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 뭐 구축함이라든지 전함이라든지 원래 배 종류는 현대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배잖아 대체. 딴 게 아니고 배잖아. 난 내연자다. 니들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난 너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가져갈 수 있겠구만. 너희들이 후퇴할 곳 따위는 없다. 한 명이 만 명을 학살하는 지금 미친 상황이 발생했다. 오르벤지 쿠다사이. 일단은 사단 뒤로 하나 돌려서 뒤에 후방 저 미친 반란군 놈 때려잡고 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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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불렀다. 뛰어가 빨리 저기로 뛰어가서 저기를 황폐하로 만들어버려. 모조리 다 암살한다. 니카오 떼서 양반 친구들은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우리 양반 친구들. 양반이요 승여요. 오케이. 내가 진짜 저 다케타한 놈을 찢어 죽인다. 요 우리 요인이 있다오?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니는 무슨 뭐냐 사륜함을 가지고 있니? 실고 있고 분명히 점.. 아 전방에 애들이 털렸구나 내리자마자. 와우 더니무없는 바람종 더무니없는 변장 호랑이 발톱 미치강이 발.. 뭐냐 미치강이 변장. 그 다음에 독살자 말고 성공 확률 성공 확률 올려. 됐어. 오 훌륭하다. 그럼 이제 넌 걸어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정말 아주 재미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미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훌륭하신 분들 덕분에 다 이긴 전쟁을 뭐냐 오히려 역광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미친. 이게 무슨 꼴이요. 김한술
잠입자. 독살. 첩자들을 좀 전방으로 좀 보내야겠다. 뭐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습은 해야 되니. 어떡하게 해서 수습해야지. 갑시다. 근데 춘추한 사람도 상황이 이래 이렇게 크게 더 터질 줄 몰랐을 거야. 지금 매우 당황했을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을 거야. 혹시 낸들도 그런 생각했어. 춘추 한번 걸었는데 미친 상황이 발생했어. 이거는 상황이 오늘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상황이 오늘 정말 웃깁니다. 아주 웃긴 상황이야. 어떻게 씨 작은 친추 하나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지? 신기하네. 하, 열받는다. 와 열받아. 일단은 야들 잡고 전마들 무너뜨리고 야들 사단 3개 보내서 여기 점령해서 여기 정리하고 올라가서 아이지 저 작살내면 끝이다! 다케타 멸망이야! 다케타도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난 상륙하는 꼬라지를 보고 뭐냐 꼬라지는 보고 간다 보고 잔다. 보고 자시오. 우리가 상륙할 때쯤이면 자야 될 시간일 거요. 아마 한 12시? 원래는 한 11시면은 됐었는데 비려먹을 상황으로 인해서 좀 걸릴 것 같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너 뭐하는 놈이냐? 사라져라. 오늘 레드오시가 너무 늦었어. 오늘 레드오시가 봤으면 미친 정말 돌아버릴 상황이 발생했지. 자 레드오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를 등용하라. 어떤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스팀으로 어떤 사람이 친추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타이밍이 와갖고 쇼군 돌타가 끼어 공격갖고 꼬여서 쇼군 돌타가 튕겼어요. 그런데 다시 로딩을 하니 미친듯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답 농담이 아니라 미친듯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뭐냐 지금 전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어. 갑자기 다 이긴 전쟁을 갑자기 치고 승리한 전장이 또다시 가가 싸우며 정말로 웃기고 놀자판이 됐어요. 점령 끝났다. 정말로 웃긴 일이죠. 예 세이브 빠이빠이라고 기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주 멋진 일이야. 일단은 둘을 해가 저거 잡고 잠만 잡고 잠만을 또 절로부터 보내. 잠만도 잡고 자 성포위 오늘 또 세이브의 중요성을 느꼈다. 여러분 세이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급하니까 지금 자동전투 할게요.
그러니까 쇼군 돌타는 세이브를 항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세이브를 못 하잖아. 전투 중에는 되게 세이브를 하라고. 딱 재수 없게 세이브를 못 하는 타이밍. 자동 근데 자동 그 뭐냐 세이브가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웃기네. 갑시다. 조항진 저거 밀을 수 있나? 또 이건 또 쓸데없는 또 물량전이긴 한데 아니야 씹어먹어. 물량전은 무슨 씹어먹는다. 별거 아니잖아. 오케이. 적 사단 하나 격파. 일단 입구 앞에 알짱거리는 놈 막았고 중앙에 성 점령하고 이번 턴을 마치도록 하지. 잠만. 일단 닌 가서 저기 진압하고 있어. 오케이. 다음 둘 내서 야들 두 개 사단해서 여기 밀고 그다음 야들은 겨울인데 춥지도 않나? 막 죽어 나갈 텐데. 자 됐고 일단은 저장을 한 번씩 해놓읍시다. 저장을 해놔야겠어. 저장의 중요성이다. 또 한 번 튕기는 일 없게. 대군단 직결자 준비하라. 우리는 갈 것이다. 승리를 위해 우리는 진군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저 일본 본토에 우리 비행군의 영광스러운 깃발을 꽂을 것이다. 자 사단병대 준비 끝. 무슨 차오가 앞사가 이렇게 많지? 이번에는 좀 차오가 앞사 위주로 이제 병가를 좀 파긴 했는데 와 많다. 야 차오가 앞사 이 정도면은 야 중국도 문제가 없겠어. 장난 아니고 중국하고 싸울 수도 있다. 밀리지 않겠는데? 지금 당장 중국하고 싸운다 한들 해볼만 하겠는데? 야 진짜 내정 하나는 진짜 잘 잡혀있다. 어떻게 병사를 뽑아도 돈하고 유자비가 안 떨어지냐. 병사 하나는 진짜 멋지게 뽑혀있다. 야 내정 하나는 진짜 멋지게 다져져있다. 조성에는 호랑이가 멸종했다고 한다. 차가 없어 맞는다고. 우리의 차우가 앞사들의 옷을 만들어준다고 조선에는 호랑이가 멸종했다고 한다. 차우가 앞사 조선 수도성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쿰 생겼어요. 여기 있네 한성부. 자 근위대 차우가 앞사 그리고 갑사 그리고 호로쿠 투석기 말렙 승려 그리고 말렙 양반이 지키고 있고 이 인종 그리고 장군 이 지키고 있는 천하 제일의 요새. 다음에 이제 대건축 완성되면은 여기다 한 태여 더 올릴 거예요. 거성 갑니다. 조선 거성 건설하면은 여기 못 뚫어요. 그냥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여기 오면 썰릴 거야. 아직까지는 그 뭐냐 기술을 아직 연구를 못 해갖고 똑같이 생겼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돼요. 어딨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건 뭐 불바다구만. 이렇게 이만해집니다. 이만해져요. 거성 키워. 종교가 약간 문제가 좀 있네. 종교적으로 애들이 미쳤나본데. 잠시만요 애들이 좀 종교적으로 돌았다. 조총수를 보내. 보자 일단은 지금 세금 제일 낮은거. 야야야 저건 뭐야. 아 여기는 뭐냐 그거구나. 됐고 야 자 면세지역 이 면세지역은 뭐야. 야 면세 풀어. 돈 받아 빨리. 그 다음 오미죠. 아 이건 면세 풀어 되겠구만.
세금 받으면은 우리는 더욱더 많은 병사를 뽑을 수 있으며 더욱더 튼튼하게 정비를 할 수 있어. 야 뭐야 이거 플러스 4잖아 정비 풀고. 자 면세 영호 딱 됐고 다음 여는 10 면세 그냥 10 뭐 면세 무슨 연 세금을 끝까지 받아도 돼. 저쪽에 왼쪽 지역 저 뭐냐 기독교 들어온 지역이 좀 개판이네. 면세를 좀 많이 받고 있네. 자 무대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 시고 남부 세금 풀고 여기도 딱 맞네. 그 다음 마지막 이쪽에 세금까지는 딱 풀어주면은 끝. 그럼 세금이 한 15,000원 정도 나오네요. 매우 낮음. 제일 높게 하면은 한 번당 16만원씩 나와. 하지만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겠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거의 됐고 육군 유자비가 10만이 넘어요. 근데 벌어들이는 게 더 많아. 웃긴 게 무역으로 36,000 세금 수익 9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득입니다. 육군 유자비가 10만이야 해군 유자비가 13,000이고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동원을 또 BM 조선은 잘 돌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오늘도 그렇게 잘 돌아갑니다. 다음 턴에 저 장수들을 조사해야겠군. 가자. 오늘도 BM 조선은 잘 돌아갑니다. 세금 뭐냐 제일 적게 받고도 15,000이 남고 군사력은 월등하며 일본을 씹어먹을 군사력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최저비용 최고효율이다. 야 전마들이 처음 있는 일이네. 자들 오지간해선 이성 안 건드렸잖아. 와 야, 이제 이성도 건드려. 자 가져가 그러면. 이성은 자들 안 칠 줄 알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는데 야 이제 넘어오네. 나중에 뭐 전마들 다시 원정하면 되니까. 역시 끝판왕 같다. 자 이제 전마들 배 나오면 내가 다 부숴갖고 전마들 상륙 못하게 해야겠다. 던져놔. 저 성은 지금 중요한 성이 아니야. 난 다케타하고 사바나 쪽에 전투를 좀 더 집중하고 싶어. 저기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사이언지 어차피 저기는 나중에 원정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건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털 거니까. 일단은 상륙 못하게 진이나 치고 있자고. 다케타 아들부터 시작해서 사이언지 아들 뭐냐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진이나 좀 치고 있자고. 야 교육하니까 17,000원 들어오네. 와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 교육 준비하고 다음엔 저 섬을 교육해. 다음 중간에 아까 뭐냐 여깄네. 여기 본노의 병사 거의 반파됐어. 저기 치고 일단은 여기를 빨리 넘겨야 돼. 지금 중요한 거는 오개사단 저기 몰려있는 저기다. 애들 빨리 제거하고 우린 올라가야 돼.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이야. 자 됐고 나스 먹었고 올라가자. 시간 돼서 이제 올라가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자 꼭대기로 달리고 야들을 한번 정비했다가 다시 오고. 자 포위를 준비하다. 전마들은 뭐야? 너 뭐니? 자 기생으로 매치키 잡아. 암살 66% 도전! 기다려라! 넌 뭐냐? 난 기생이다! 흥!